어느 날 유기경을 위한 봉사활동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충남 아산시에 있는 아르민의 집이라는 데예요. 아우, 사람들 오니까 신났지. 여기 강아지 300마리 넘게 살고 있어요. 애기들도 있고요. 아우, 귀여워. 귀엽죠?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리나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26년 전서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무대뽀로 집에 오고 갈 데 없는 애들이면 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차에다 싣고 오는, 한편으로 말하자면 깡패 강아지 엄마예요. 식용 강아지들도 많이 어머님이 네. 구조해 오셨잖아요. 네네. 저 시장에 장날 강아지 팔러 오는 사람들의 그 개들 목줄 매가지고 갖다 팔고 오면 그런 개들은 무조건 제가 돈을 주고 하루 진종일이 걸려도 그 개를 데리고 오곤 해서 대형견을 모아서 키우고, 그리고 소형견들은요 장날 개장사들에게 무조건 갖다 버리는 그 많은 예쁜 강아지들, 그런 강아지들을 몇십 마리씩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오늘 홍수아님 덕분으로 털도 깎이고 아주 기공자 아니에요. 기공녀가 돼 있어서 너무. 여기 모애기는 착한 분들은 충남 애견미용학원 분들과 평택 애견미용학원 분들이에요. 아이유 동물 메디컬 센터 선생님들까지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복귀시켜야 돼. 애기 나무 먼저 미용시켜줄 거예요. 강아지들 미용해주고 시켜주고 약 주고. 장애 가진 강아지들도 네. 많고요. 귀가 네. 잘린 강아지들도 많고. 네, 네. 근데 네. 우리가 이런 많은 개들을 돌보기엔 너무 일손이 부족해요. 근데 네. 오늘 감사하게도 네. 그 애견 미용 학원에서 네, 네. 많은 학원생분들이 도와주셨죠. 네. 천사 같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덥고 강아지들 피부 관리해야 돼서 털 밀기 시작했어요. 예쁘게 잘 잠고 있는 강아지들, 꼬맹이들도 미용시킴. 너무 더워서 학생들이 고생하네요. 아이고 좀 아프지. 큰 개들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털 밀어준. 행복해 보인다. 강아지들 털 다 밀고 목욕하러 가요. 날이 더워서 많이 시원할 거야. 아이고 시원해. 개들 너무 귀여워요. 에리나도 열심히 도와주네요. 누구예요? 어? 애기들인데 미용했어요. 그 애기들. 진드기? 네, 진드기. 아니 샴푸 어디가? 어디가? 뭐야? 아, 이거 되게 신기해요. 근데 얘네 죽여야 되는 게 또 들러붙는데 또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수술도 해요? 네. 지금 여기 선생님이 진드기 예방약, 치료약 발라주셨어요. 네, 심장 사상충 약이고요. 내부에 구충 다 될 거예요. 진드기도? 진드기도. 네. 근데 이미 이렇게 물려있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네. 간지러워. 간지러워서. 피나고 막 부었어 다. 강아지 털 밀고 그다음 목욕시키고 선생님한테 와서 다 약 바르고 있어요. 귀여워. 그죠? 진드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크다. 이거 좀 떼주세요. 와. 진드기들이 너무 커서 마음 아팠어요. 근데 미용이랑 목욕 도와주는 거 말고도 다들 맛있는 간식도 많이 사왔어요. 애기들한테 깎아주고 놀았어요. 맛있지? 이거 먹어, 아가. 그럼 나도 한 입. 너도 좋아? 테이프 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이제 마지막 강아지들 미용이요. 어우, 덜 많은 거 봐요. 학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졸려? 이제 마지막 개들 목욕할 차례. 서인영 누나도 열심히 개들 목욕시켰어요. 깜깜깜. 처음에는 아가야 이거 이쁘다. 세상에 얘 너무 이쁘게 생겼어.
이제 작업 다 돼서 사람들이랑 강아지들 다 같이 쉬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 이뻐.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꼭 환영. 와도 돼요. 네, 환영한다고 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또 사랑으로 모든 걸 보답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급 사료 살 수 있는 네. 사료 가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거기서 주문하시면 특별 할인을 해주세요. 네, 특별 할인을 해주니까 아로니의 집으로 네. 보내달라고 하시면 배달이 됩니다. 네, 배달을 네. 직접 해주세요. 네, 가장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사지 말고 네, 입양하세요. 입양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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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입양에 가시면 마지막 한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럼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로니의 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많은 분들이 진짜 그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밖에 모르는 우리 강아지 친구들을 제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개 키우는 일이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책임감을 가지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강아지들도 너무 버림을 받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람도 상처받는 거 정말 두렵잖아요. 근데 여기 강아지들은 진짜 너무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여기 300마리 이상 있는 아가들이 다 우리 모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버린 아가들이에요. 저도 유기견을 키우고 있지만 정말 말만 못하지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로미네 집에 저희들은 너무나 미약한 힘이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도움이 앞으로도 쭉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도움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가 일단 진짜 언니 말대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첫 번째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네. 네. 어쨌든 근데 오늘 되게 좀 저희의 힘으로는 좀 모자른데 많은 분들이 진짜 좀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조금의 도움이 저희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모든 동물들 막 고양이도 그렇고 사람들 동물 그냥 키우겠다고 뭐 이런 마음 먹으면 그냥 그까지 키워야 된다고 그럼요. 동물을 네.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정말 막내에 아들을 딸을 하나 키운다는 생각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아로미네 집 애기들이 많이 굶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힘이거든요. 미용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혹은 정말 수의사분들 이런 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시는 분들이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약이 되게 모자랐던 게 또 마음이 걸렸어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00마리 아로미네 집 화이팅! 아로미네 아주머니께서 버려진 강아지들을 돌보는 거 알고 그 집 앞에 강아지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로미네 아주머니는 지금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니 꼭 양심적으로 행동하세요. 동물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